이제 13장의 첫 번째 단을 보겠습니다. 재활, 도, 불, 원인 하니. 공자님 말씀에 도는 불, 원인, 사람들에게서 멀지 않으니. 도라는 건 사람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지 위 도의 원인이면 사람들이 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죠? 도를 한다고 하면서 원인이면 사람을 멀리 한다면 불가 이위 돈이라. 이위는 뭐뭐라고 간주하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그런 뜻이니까 너무 어떻게 돼요? 불가 이위 도. 도라고 여길 수가 없더라. 다시 해석을 하면, 도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부터 멀지 않으니, 사람들이 도를 닦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멀리 한다면, 도라고 할수 없을 것이다. 도자는 솔성이니,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도라는 것은 성품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솔성일 따름이니까. 사람, 사람마다 성품을 부여받았잖아요? 그 성품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게 도란 말이지. 별개의 게 아니라. 그러니, 고, 중인지, 소, 능지, 능인자라. 고자는 이럴 땐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요? 참으로, 중인지, 소, 능지, 능인자. 중인은 일반 사람들, 즉, 뭇사람들이 능히 알고,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더라, 이거죠. 그렇죠? 고로, 상, 불, 원, 어, 인, 하니. 이 본문에는 도, 불, 원, 인, 이렇게 돼 있는데, 주석은 거기다 어조사 어자 한 자를 더 넣음으로써 분명해지지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 원, 어, 인. 사람들에게 멀지 않으니. 약, 위, 도제. 만일 도를 한다는 사람이 염기, 비근하야. 이 염자는 싫어할 염자지? 우리 염증을 느낀다 할때 염자예요. 그것은 도지요. 그것이 비근, 너무 낮고 너무 가깝다라고 여겨서 2위, 부족위. 2위는 아까 해줬죠? 부족위. 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여겨서, 여겨서, 반무위 고원 난행지산즉. 반자는 도리어 반자예요. 도리어 힘쓸 무자지. 도리어 고원 난행지사 하기를 힘쓴다면. 아까 비근의 반대말은 고원이야. 그지? 낮을 삐자, 높을 고자니까 낮고 가까운 것을 싫어해서 부족이 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도리어 높고 멀며 난행지사 행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을 힘쓴다면 즉 비소이위돈이라 그것은 곧 도가 되지 못한다. 지금도 그래요. 도를 닦는다고 세상을 버리고 떠나가도 결국에 가서 부딪히는 문제는 자기의 성품과 관련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엇나가는 거지. 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서 떠날 수가 없더라. 인간 사람마다 다 성품이 있기 때문이더라. 그죠? 그 예를 이제 들은 거예요. 시운 벌가 벌가여 기측풀원이라 하니 시경에 이르기를 이 벌자는 여기는 이제 정벌할 벌자가 아니라 이제 자를 벌자야 자르다 가짜는 이게 도끼 자루야 여러분 도끼 자루 아세요? 도끼가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게 자루가 있잖아 사람 손잡이 그 자루를 빌어 간 거야 이게 시경에 벌가, 벌가여, 도끼 자루를 베고
도끼 자루를 대미어 기측 불원이라 하니 그 법칙이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니. 왜 그렇지요? 지금 도끼 자루를 찌러 가는데, 충청도 말로 찌러 간다고 하는데, 나무를 찌러 간다, 베러 간다. 그런데 이 도끼를 가지고 도끼 자루를 베러 가는 거야. 그럼 어때? 아, 요놈이면 될까? 여기 구멍에 맞아야 되니까 도끼 자루.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도끼라면 이놈을 가지고 도끼 이걸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들고 도끼 자루를 찌러 산으로 다닌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놈 보면서 아,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비교 바로 비교해 볼 수 있단 말이지. 기측 불원이란 말이 그 말이야. 그 법칙이 멀리 있지 않다. 그 자루에 있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루에 있단 말이야. 그러나 산에 있는 나무와 내가 들고 있는 자루는 두 개지. 그잖아.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잖아. 집 가이 벌가호대. 이 도끼 자루 가짜지요? 도끼 자루를 집 잡고서 벌가호대. 도끼 자루를 베대. 예의 시지하고. 이 예 자는 견눈질할 예 자야. 요렇게 보는 거지. 저 나무와 이걸 이렇게 견눈질해서 보는 거죠. 예의 시지하고. 유이위원 하나니. 그렇게 하면서도 바로 들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견눈질하니까 두 가지니까 유이위원 오히려 있죠. 오히려 이위원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나니. 고로 군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군자는 이인치인하다가 사람으로서 사람을 다스리다가 이 말이 뭐예요? 사람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성품에 있는 도로서 도를 닦으라고 하다가. 이해가 되시죠? 대학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 이게 신민이지요. 이인치는 신민. 사람으로서 사람을 다스리다가 개이치니라. 그 사람이 고쳐지면 그치느니라. 그게 바로 여기 말한 위도불원이야. 도를 그 도가 멀리 있지 않다라는 말이지요.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 시경에서 인용한 구절은 그 8자뿐이에요. 시경에 이르기를 도끼 자루를 베고 뱀이여 그 법칙이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니. 그 말을 이제 자사가 밑에 풀이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가이 벌가호대 도끼 자루를 짚고서 도끼 자루를 베대 예의 시지하고 이렇게 짜오짜오 옆으로 이렇게 견눈질해서 이거와 이걸 여기 맞는지 안 맞는지 맞을 만한 거를 배야 되니까 예의 시지하고 견눈질하여서 보고서는 유이위원 하나니 그러면서도 오히려 너무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니 고로 군자는 이인칭인하다가 개이치니라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군자의 도를 닦아나가는 것은 이 인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서 그 사람한테 그거를 한번 해보라고 권한단 말이지. 그게 이 인친이야.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고쳐지면, 바른 길로 고쳐지면 그치느니라. 그 전 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도불원인 이 말을 풀이한 거예요. 도는 사람한테 멀리 있지 않다. 신은 빈풍 벌가지 편이라 신은 빈풍이라는 풍이 있는데요. 빈풍에 나온 벌가의 편이다. 가는 부평이라 여기 가자는 이 부자가 도끼 이 부자죠. 도끼 병자는 자루병자야. 도끼 자루다. 측은 법이하라 예는 사시하라. 이 사자의 반대말은 뭔지 알아요 혹시? 우리 사시라고 하지 사시. 사시의 반대말은 뭐냐면 이 사자의 반대말은 바를 정자예요. 그럼 사자의 뜻을 알겠죠? 그래서 사불범정이란 성어가 나오지. 이 사악함 즉 바르지 못한 것은 절대로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불범정이야. 여기 이제 사시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힐끗힐끗 보는 거야.
언인이 집가 벌목하여 말하되 사람들이 집가 그 도끼 자루를 집고 벌목하여 나무를 베어서 이위 가재 그 도끼 자루를 만드는 사람이 피가 장단지법이 제차가이라. 저 그 도끼 자루의 장단지법 길고 짧은 그 법칙이 제차가이라. 이 나무 이 도끼 자루에 있을 따름이라. 그러나 연이나 유유 피차지별고로 그런데도 오히려 피차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들고 있는 자루와 저기 내가 베어야 될 자루의 피차 구별이 있잖아. 사람은 뭐라고? 피차 구별이 없다 그 얘기지. 그 뒤에 얘기는 고로 벌자 시지하고 그 나무 그 도끼 자루를 베는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고 유이위 뭐냐니 오히려 멀다라고 여기나니 약 2인치 이제 만일 사람으로서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면 소이위 인지도 각제 당인지시나야 초무 피차지별고 그런다면 소이위 인지도 그 사람의 도를 하는 사람이 각각 그 사람의 몸에 당하여 붙어서 초무 피차지별고 애시당초 피차의 구별이 없다 말이지. 결국엔 뭐냐면 솔성, 그죠? 그 사람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성품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개발시켜주고 그거를 다듬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여기 도라는 거지. 고로 군자지 치인야에 그렇기 때문에 군자가 사람을 다스림에 즉 이기 인지도로 환치기 인지신하다. 곧 그 인지도로서 그 사람의 도로서 도리어 환자야 도리어 치기 인지신하 그 사람의 몸에 다스리다가 기인이 능기어든 그 사람이 능히 고칠 수 있거든 즉지 불치니 곧바로 그쳐서 다스리지 않으니 다 됐으니 그 말이죠. 개 책지 이기 소 능지 능행이요 대개 책지라는 것은 이 채찍질하다 책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채찍질하다 앞으로 나가게 채찍질하다 채찍질하기를 그가 소 능지 능행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고 비욕기 원인 이위도야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으로서 도로 여기고자 하지 않은 것이니 장자 소위 이중인망인즉 이중이시라 장자는 장휜거라는 분인데 장자가 이른바 중인망인즉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뭐예요? 무사람들이 다 바르는 바로서 해준다면 이종이시하라 따르기가 쉽다라고 표현한 말이 이 자리더라 해가지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읽어보지요. 재활토 불원인하니 인지위도이 원인이면 불가이위도니라 도자는 솔성이니 고충인지 소능지 등행자야라 고로상 불원어인하님 약위도제 염기비근하야 이위부족위 반무위고원난행지사즉 비소이위도이라
지운 벌가벌가여 기츠 불언이라니 집가이 벌가우디 예이시지하고 유이위 원하나니 고로 군자는 이인친하다가 개이지니라. 시는 빈풍 벌가지 편이라 가는 부병이라. 측은 법야라 예는 사시야라 언인이 집가 벌목하야 이위가지 비가 장단지법이 재차가이란. 연이나 유유 피차지 별구로 벌제 시지하고 유이위 원년이 약 2인치인즉 소이위인지도이 각제 당인지신하야 초무 피차지 별고로 군자지 친야에 즉 이기인지도로 환치기인지신하다가 기인이 능개어든 즉지불친임 개책지기소 능지능행이오 비옥기원인이위도연임 장자수위 이중인망인즉 이종이시야라.